역시 윤석열 후보 배덕구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충규 위원장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신탄진 지역 유권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덕구 선대위원장 최충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 방금 전까지 구국의 일념으로 정권교체에 앞장서고 있는 대덕이 낳은 대전의 일꾼 정용기 전 국회의원의 강열찬 연설에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탄진 지역 주민 여러분, 앞서서 정용기 전 국회의원께서 여러분께 강력히 호소한 말씀들이 신탄진 전역에 전파돼서 다가오는 3월 9일 대한민국이 새 출발하는 역사적인 날로 여러분이 만드는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사랑하는 신탄진 지역 유권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5년간 너무나 암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난 5년간 후퇴의 발걸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두 문재인 정권의 책임, 이재명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이제 이러한 지긋지긋한 정권 끝장내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3월 9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손잡고 투표장으로 나가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강력한 심판, 위대한 심판 여러분 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탄진 지역 주민 여러분, 이 지역 신탄은 늘 전에는 대전역 갈 때, 둔산동 갈 때 시내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는 세상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신탄진 지역은 대전, 세종, 청주의 거대 도시 한 중심에서 거대 도시를 이끄는, 견인하는 가장 발전된 지역, 가장 중심이 될 지역,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이러한 지역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윤석열이 신탄진 지역과 관련된 거대 공약을 다 풀어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마음만 먹이면 신탄진이 개벽천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목도하실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의 민낯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고 공개되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적폐 세력, 이러한 좌파 세력, 이러한 나라의 안보, 국가의 경제를 좀먹는 세력, 3월 9일 여러분의 손으로 끝장내 주십시오. 사랑하는 신탄진 지역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와 공정의 아이콘입니다. 집권당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집어던지고 왜 험난한 길거리에 나와서 투쟁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가 보여주는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투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외롭게 도도히 문재인 정권과 싸우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 길이 정의의 길입니다. 그 길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후손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 최충규 여러분의 강력한 호소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최충규 위원장에게 큰 나는 정권 교체로 정권 교체 뭐 모든 것 다 줄 수 있어 사랑하는 기호 2번 윤석열 정권 교체는 기호 2번 윤석열 기호 2번 윤석열 윤석열 2번